예, 안녕하세요.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수석팀장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지금 시장도 그렇고요. 공포 분위기가 너무 조성돼 있어. 근데 이해합니다. 믿겠죠. 이렇게 퍼트린 사람 미울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노딱이 자꾸 붙어요. 노란 딱지가 자꾸 붙어서 제가 말하는 데 있어서 약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특정 종교를 얘기하면 또 노딱이 붙을까봐. 근데 다 아시죠? 뭔지? S로 시작하는 거. 예, 신으로 시작하는 그 종교의 31번째 환자가 지금 전국적으로 약간 조금 확산을 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부산도, 제가 있는 곳이 부산입니다. 예, 제가 있는 이 부산도, 나왔어요. 예,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좀 위기감이 지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지수를 한번 보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당분간 이런 현재 있는 폐렴 이슈가 없어질 때까지, 코로나가 없어질 때까지, 없어지는 거 솔직히, 한 번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금 완화될 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신 지금 뭐 개발하는 거 임상실험, 3주 뒤면은 그 결과 나온다고 하죠.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더 이상 이제 확진자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잠시만 우리 휴식 기간을 가집시다. 매매를 꼭 무조건 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계좌에서 현금을 보유를 못하는 거야. 예,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무조건 사야 되는 줄 아는 거야. 오늘 무조건 내가 매수를 해야 돼. 계좌에 뭐한 10만 원도 있으면 안 돼. 예,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현금을 보유해야 하는 시기에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에요. 예, 저도 지금 제가 매매를 잠깐 쉬고 있습니다. 물론 제 계좌도 그렇게 큰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왜냐면 매집이 된 종목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매집이 돼 있다는 얘기는 매도 물량이 안 나오니까 더 이상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괜찮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하락은 나오죠. 예, 왜냐면 불안한 사람들이 파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니면 다른 종목이 내려가니까 손실이 가장 적은 종목부터 터는 걸 수도 있고요. 예, 주식은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그건 알 수는 없어요. 누가 왜 터는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조금 쉬었다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수는요, 지금 위기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우리 일본 뭐 수출 규제 때나 미국하고 중국이 뭐피 터지게 싸울 때는 더 크게 하락했습니다. 근데 오늘 2% 하락 나왔죠, 코스닥. 이 정도면은 제가 보기엔 나쁘진 않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1.49% 하락이에요. 근데 이건 평소에도 조정받을 때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예, 실제로 뭐 이거는 코로나 때 그런 것 같긴 하고 뭐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실제로 나왔었어요, 하락이. 근데 이때 잘 버텼잖아요. 지금은 아직 더 내린 뭐그말 그대로 바닥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탈이 나오면은 이제 더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우리 다음 주에 월요일날 장 시작하면, 근데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여러분들 뭐 TV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럼 뉴스가 많이 떠들어 되겠죠. 이렇다 저렇다 얘기 나올 겁니다. 근데 조금 회복되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럼 당분간만 조금 쉼 타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속도로도 여러분 달리다 보면요, 졸음 쉼터가 있어요. 예,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에게 휴식도 한번 주세요. 그래야지 더 나아갈 수 있고 더 멀리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잠깐 보면요. 여기 일단은 31번 환자, 그리고 신종 코로나, 요거 집단 전염 신천지 관련 내용이 사실 이슈가 됩니다. 근데 아직 정부에서 파악이 다안 됐어요. 보면은 확진자가 150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돼 있고, 사망자가 지금 2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한 명으로 나와 있는데, 근데 보면은 청도 대남병원, 파악은 그래도 다 되는 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나은 게 뭐냐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현금을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카드를 결제를 하죠. 그래서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게 그렇게 큰 위험은 안 됐다고 쳤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공기 중으로 감염이 될 수 있다라고 중국 정부가 인정한 부분. 근데 그게 사실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그게 뭐 중요하냐. 어찌됐든 퍼지는 건 매 한 가지인데. 그래서 그냥 제대로 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그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누가 뭐 있는지 알 수 없거든요.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31번 환자를 통해서 여기 31번 환자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사람이 친구와 찜질방을 갔다 식당 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여기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렇게 또 나오네요. 근데 종교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거고 이 사람이 강의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다시 걸린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전국적인 종교잖아요. 신천지는 뭐 우리나라 곳곳에 퍼져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될 위기에 놓인 거예요. 중국이란 나라는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 도시에서 발병을 했을 때 그래도 끝에 있는 도시까지 이게 막 퍼지지는 않는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다 보니까 하루에 서울에서 부산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 그 지금 문제가 되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지금 경제가 6개월 정도 아마 후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제가 6개월 정도 뒤로 좀 되돌아갈 것 같고 중국이나 일본 GDP 한 -6% 이 정도 빠질 것 같고요. 일본도 빠질 것 같고 -6%는 중국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좀 후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의 하락을 당분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코로나가 잡히면요. 그러면은 아마 급등이 나올 거예요. 예, 분명히 제가 이건 장담합니다. 급등이 나와서 시장 회복이 될 겁니다. 앞에 과거를 보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고 말씀드렸죠. 주식 투자, 주식 시장은요. 과거에도 이런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다 똑같았어요. 극복이 되면 그 다음에 오히려 더 슈팅이 나오는 네,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텨야 되는 구간 그리고 버텨야 되는 종목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면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댓글로 주세요. 그 누가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유튜브 댓글에 회원 가입을 유도한다 이렇게 달아놓으셨는데 여러분들 자유예요. 아니 제가 뭐 유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VIP 회원님들께는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 보고 가입 안 하면 되는 거잖아. 여러분들께 강요,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입을 할 정도의 여건은 안 되는데 궁금하다. 그리고 불안하다. 댓글로 질문 주시면 되잖아요.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싶은 거지 제가 여러분들을 푸시를 하고 누르고 싶지 않아요. 아시겠죠?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일단은 좀 쉬었다 가자. 왜냐면 지수 자체도 아직 그 이탈이 나온 건 아니어서 여기서 이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세력이었으면 한번 이탈 시켜요. 그래야지 개미 털리니까 더 위로 올라가기 전에 낮은 가격에 제가 사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살 수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자, 오늘 불안하실 텐데 여러분들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요. 마스크는 일단 집 밖에 안 나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특히 대구에 계신 분들 제가 재미있는 컨텐츠들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어요. 올려드릴 테니까 집에서 영상 보시면서 저하고 함께 놀아요. 저하고 놉시다. 네,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놀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실시간 방송도 여러분들 원하면 특정 시간대에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방송하면 또 뭐 시청자 너무 적고 이런 거 아니야? 저는 그리고 뭐 술 먹는 것도 나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면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뭐 술도 같이 한잔 짠짠 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거 처음처럼인데 소주잔이 여기 보이시죠? 이거 처음처럼이거든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처음처럼 소주잔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지금 자영업분들 많이 힘들잖아요.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힘들고 사업하신 분들 힘들고 할 텐데
저희 그 댓글로 아니면 여기 뭐 카톡 아이디나 이메일 주소 있어요. 거길로 문의 주세요. 저희 그 광고비를 정말 그 말 그대로 그 거의 안 받고 해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저희도 이거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있으니까 정말 소정의 광고비만 받고 홍보를 해드릴게요. 물론 뭐 저희가 그 영향력 있는 엄청 큰 유튜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13,000분 정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올려주시면 저희가 정말 싼 가격에 예, 일단 홍보를 진행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도와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생각나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말씀 주시면 최대한 음식점이든 뭐든 예,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 매매는 잠시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 예, 잊지 마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